수고와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늦었지만 어렵게 마련된 자리였기에 백신 접종률 저하와 민생경제 어려움 등 다소 무거운 국정 현안 주제들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저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경선회담을 치르고 오신 대통령의 수고에 감사했으며 기대감과 더불어 우려하고 동전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향후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상기해드렸습니다. 첫째,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합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국회에 나오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었고요. 북핵 중재를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무기 우선 원칙에 따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 것임을 당부했습니다. 둘째, 허드 참여가 첨단 기술 협력 사안에서도 국가 미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부분이라는 조언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이번 회담에서는 허드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나 그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와도 개방성, 투명성을 토대로 사안별로 협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 메신저 RNA 기술 이전은 미래 의학계에 있어서 암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 원천 기술 확보에 대한 노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을 당부했으며 대통령께서는 메신저 RNA 기술은 우리나라가 매우 초보적 단계이니라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넷째, 원천 기술 최고 기술을 확보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같이 탈원전 정책 폐기도 검토해야 하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건설 중단한 신탄원전 3호기 4호기는 그렇다는 치더라도 이미 기준공대역 가동이 약속된 신탄원전 2호기는 왜 6개월째 운영 허가를 내지 않고 방치되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신탄원전 1호기 가동은 수출 공제의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현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상회담 결과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확연히 다른 부분이 많은데 정부가 예측하고 준비한 대로 회담이 이루어진 것인지 안철수 대표께서 질문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고요. 한미 정상회담 협의 내용이 여당인 민주당과 입장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모두 동의하고 이 정상회담 내용을 그대로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를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께 물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해 아쉬운 점은 많았습니다. 또한 한중관계 수립 차원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예정이 언제쯤으로 진작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고 대통령께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가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꼈다라며 당민 소감을 공유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 경제 파탄이 시급한 만큼 백신 수급이 저조함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언제쯤 걷어질 것인지 백신 불투명에 관한 지적을 야당국의 지적을 그저 정치 공세로 폄하해 버린 점도 매우 아쉬웠으나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는 당미 성과 공유 차원을 넘어 오늘을 계기로 여야 정 국정 협의체 대결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의 말씀으로